중남백경 완전정보 그 네 번째 비경을 찾아 떠나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지금 KTX역 같은데 여기 외우라고 하신 거죠? KTX 오늘 열차 타고 가나요? 쉽게 가나 오늘? 오늘 가야 될 곳은? 아니 이것도 불안해요. 이거 항상 펼 때마다 두루룩. 어? 와 코스모스다. 이야 코스모스 맞죠? 맞구나. 와 그 기차가 이거 혹시 여기에서 이걸 나오는 건가? 일단 산은 못 가겠다. 네 산은 여기 지금 뒤로 보여가지고 좀 안심이네요. 아니 이게 표가 이렇게 생겼나? 네. 아니 여기 보면은 지금 8시 44분 원북역. 원북. 아 그럼 여기가 원북역인가요? 여기는 창원 중앙이죠. 2,600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어 저거 타야 되는 건가? 형님 저거 타야 되는 건가요? 아, 반대예요. 반대. 아, 반대. 아 그러면은 하시려고 여기? 네. 저희 경남백경 완전정보 그 네 번째 이 비경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I can take you around the world. High high happy shiny days. 어 여기 이거 딱 아까 그 사진 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번에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좀 진짜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와. 나머지. 네. 원래 기차가 있으면 사고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이거 막 이제 막 뭐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안 오시네. 그러니까 막 뭐 발견을 지금 내기 좀 생각 안 나냐? 아 저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아파가지고. 기다려. 와, 야, 이거 진짜 영화에서 딱 그거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장면 때 딱 뭔가 주인공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아니 거긴 언제 가요? 그 열리나무. 아, 네. 아 배고파. 뭐 매년 넣었네. 아 근데 아 어떻게 된 거지? 괜찮다. 안녕하세요. 라이브로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자동 방송이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아 계란이 와 벌써 이제야 이열차에 빠른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 열리면 제가 가서 사가진다 해볼까? 열차 가면 어떡해. 와 그러면 일단 좀 한번 내려봅시다. 네, 네. 열차 붙잡고 있을 거예요? 네, 고객님, 출발, 열차 출발해야 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혹시 매진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짧은 구간 내리시니까. 아, 네. 그러니까 얼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 타지 않으니까 네. 내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30분 이내에 저희가 선차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도 계란 같은 거 좀 팔면. 좋을 텐데.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세요? 인천. 코스모스. 여기. 인천이에요. 아 여기가 북촌이에요? 예, 예. 아 지금 가면 이렇게 코스모스 많이 피어 있나요? 많아요. 아 그러면 지금 다 북촌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제일 많이 피어. 와 그럼 아, 감독님 뭔가 쉽게 풀려 이거 진짜 이상해 지금 함정 같아 함정. 아, 유명하네 지금 이. 예, 유명합니다. 매년 저기 됐어요.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예. 아. 메밀꽃, 코스모스.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해마다. 예, 해마다 갑니다. 아. 너무 잘 해놨어요, 이게. 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요. 기대되네요, 갑자기. 깨똥 내려가지고. 엄마, 아까. 그거는 맞네. 내가 이거 몰라, 미안했어. 아, 네. 아니, 이왕 주시고 홍삼 주시죠. 아, 이거 내가 먹으려고 찢어놨어.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 승무원으로 데이트 많이 하셨어요, 타고서? 데이트 그런 거 생각 안 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기 데이트 안 하셨어요? 데이트 했겠지만 그냥 기억은 잘 안 나. 아, 네 이제 잊혀져간 옛사랑. 먹고 산다고 데이트 그런 거 생각나요. 아, 딸 군북 이제. 군북이 고향 아닌가 봐요. 아, 군북이 고향이세요? 네, 아. 그렇구나.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일단 이 가을 달력 사진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서도 기차가 쓰나?
계단 좀 짜서 뭐 내리시는데 불편하죠. 아, 감사합니다. 예. 와. 진짜 뭐 이런 역이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없는 기차역이 있냐? 와, 기차역에 경운기가 있어, 경운기가. 저거 봐요, 경운기가 기차역 안에 있어. 아니, 지금 이게 열차가 지금 이어져 있는 건데, 이거 타고선 쭉 가면 될 것 같다가, 이거 또. 이상해. 왜 원복이 내려가는 거야, 왜? 이거, 옥탑방이야, 옥탑방, 이거 그냥. 야, 그래도. 기차가 자주 다니냐? 이게 하나. 체계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목포, 순천. 와. 와. 신기하네요. 이게 무슨 기차역이야, 이게. 와. 근데 여기는 낙서가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 아, 이거. 아, 지루해. 기차가 안 와. 여기. 기차가 안 와. 이게 뭐야? 역장이라고 써 놓은 거야? 역장? 역장님 없으니까 역장은 아닐 테고. 기증이네요. 에? 기증. 박, 개, 도. 박, 수도 아이가. 와, 근데 기차역을 기증하면 거의 재벌 아니야, 재벌? 그럼 기차를 와서 여기다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기차역 지으면은. 땅을 기증. 땅? 이 땅을. 어. 어떤 것도 되지 않나.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기증할 정도 되는 거죠, 와요. 여기 안에 매점 하나 만들어놓지 왜 안 만들어놔. 와. 일단 한번 그러면 또 한번 마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여기 원목 마을이네요. 이야. 와, 북면은 조그만 것 같은데 이렇게 커 이거는. 돌아야 이게. 마을 회관을 찾는 게 최고 빠르겠지? 네, 뭐 또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산도 팔로 가지만 이제 차도 안 되겠어. 앞으로 이제 우리 마을에는 열차가 없어지면 교통 운수 불편한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지 이제. 아, 지금 이거 원북역이 이제 그 기차 올란으로 이제 끝나. 아, 그 원북 마을이 여기 있을 때부터 저 기차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의 마을의 역사와 함께했던 역인데 그게 없어지는. 그 역사 그걸 기증한 거예요? 아니면은 땅을 한 거예요? 역사. 역사요? 아, 그 건물. 아. 근데 저 역사가 없었을 때는 기차가 안 섰나요? 여기 없을 때는 안 섰겠지.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 개도씨가 저기 우리 지금 집안 시숙이거든요. 아. 저기 일본에 계시는데. 지금 일본에 계시는 거예요? 아, 세상 배웠어요, 현재. 예? 세상 배웠다고. 밖에도 기증이 서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여기 골짜 모자 가면 또 그런 거 비슷 있습니다. 아, 그 마을에 엄청 일을 많이 하신 분이네요. 예, 많이 했어요. 아. 그 논 다 사가지고 뭐 다 파고. 예. 그전에 못 먹고 살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밀가루도 넣고 막 여러 가지 해 먹고 이제 살았는데. 아. 이 도로도 이제 저기 그걸 했고, 예. 도로도 넓히고. 와, 그럼 아까 그 역사 그걸 지어주셨네. 예, 그리고 그 도로도 다 했지, 또 전기도 다 이었어요. 아. 그 전에 전기도 없었거든. 전기? 예, 전기불, 예. 엄청난 일 하셨네요, 진짜. 거의 마을을 만드셨네요. 예. 정부에서 분명히 할 일인데, 예. 개인이 이런 게. 예, 개인이 돈이 많고 이런 게 이제. 아, 돈을 낸 거라. 그때는 이제, 무게 역도 세워줄 생각도 안 했고, 정부서만. 아. 밖에 도시가 그걸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 이제 열차 이제 없어진다고 아까. 없어진다고 하더니. 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버스 오뎅이도 다니겠지. 아. 아쉬우시겠어요? 많이 불편하시고. 예, 좀 많이 불편해요. 아, 하행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 정도. 12시 35분. 저거 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탈 데가 없어, 저거. 아니, 뭐 저런 기차가 다녀. 저 왜 다닐 거야, 저거. 아, 깜짝 놀랐네. 진짜 표 끊는 거 아닌가, 이거? 표 뭐야 이거 표 안 끊는데 여기 왜 드지 열차가? 표 끊는 데도 없지. 예. 네, 근데 일단 열차는 35분에 오니까 금방 뭐 한 개 지나갔는데 기차는 아니지.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키 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여기 또 올 일이 있을까요, 원목역에? 있겠지. 온다. 어, 올라온다. 이렇게 표를 다 기차 안에서 끊네요. 네. 저 혼자요, 한 명. 네. 아, 카드도 돼요? 네. 아, 그 카드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어쩌면은 저희 원북역에서 탄 마지막 기차 그 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그럼 요새는 어떤 거 파십니까? 쌀이요? 쌀하고 채소. 지금 팔러 가시는 거예요? 집에 많이 있는데. 아, 다 팔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일하러 가시는 그런 통근 기차 같은. 야, 이 차가 있어야 우리한테는 덕인데 없어진다게. 와. 근데 나는 장사를 누구해? 장사 안 하세요 이제? 아니지, 먼저 장사도 한대 차가 안 다니면. 이 열차 안 다니면 이제. 이 열차 안 다니면 뭔데? 아, 오늘은 얼마 보셨는데? 몰라. 아, 5만 원이요? 그래, 5만 원. 5만 원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 평천역에도 도착합니다. 와. 안 바래, 가. 와, 색깔 봐, 형님. 아. 어머니 아까 그 열차관에서 뵀던 그분 아이가? 맞다. 맞아.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나랑 이제 다행이가 나랑 늘어놓고 이제 진성문도 어떻게 밥을자 지금. 식사하는 동안에 저 감 하나 따 먹어도 됩니까? 응. 진짜로 해. 딱 한 개만 해. 이거 뭐야? 이거 저 감 이렇게 해서 탁. 따는 거 아니에요? 사이에 딱 걸어가지고. 아, 그 핵은 돌이게. 아, 여기 있네. 와. 저거. 근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어? 아, 여기 있다. 와. 대박. 아니, 가지까지 꺾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아. 우와. 와, 색깔 봐요. 와. 오, 와. 녹네, 녹아, 그냥. 아, 진짜. 땅은 다 먹으라. 그럼, 여기 이제 다, 우리 다, 저기 북천 가거든요. 응. 그럼, 여기 차 시간이 몇 시입니까? 뭐라고? 지금 내려가는 차가? 내려가는 차는, 내려가는 3시 10분에. 3시 10분에? 3시 10분이요? 응. 어머니,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하지? 일단은 지금 뭐 빨리 네, 일단은 기차 타면 타는 게 먼저 될 것 같아요. 생편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어, 반갑습니다. 조금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기차 끼 이쪽이죠. 어린이 방금 기차 들어왔죠. 갔어요. 무서워. 저기요. 아, 저기요. 이렇게 기차 간 거예요? 성인 섰나 저거? 나 빨리 찍어야 그러니까. 아. 기차 놓쳤어요. 요리 안 가면 철길로. 예. 예, 도로로 갔나? 예. 도로로 가면 안 되지. 아유, 말씀해 주. 그러면 시방 차 없다. 이제 마산 가는 것도 있다. 4시 반에 있다. 4시 40분에. 아니, 저기 북천에 그 코스모스 보러 가는데. 아니, 차가 10시. 시방 못 간다. 네? 시방 북천 못 가. 못 가요? 응. 북천 가는 차 없다. 와, 어머니 근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다 하루에 다 파시는 거예요? 내일? 두 번. 두 번? 근데 기차 이제 안 다니면 어떻게 팔러 가요? 기차 안 다니면 안 하지 뭐.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응, 이제 안 하지. 그럼 어떤 거 이제? 이제 놀지 뭐. 아, 가실 수가 없구나. 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노? 아, 너무 서운하시겠어요. 차 좀 댕기고 해줘라, 팔러 가고로. 할머니, 응? 우리가 좀 힘이 없습니다. 예. 네. 힘도 없는데 말 댕기노. 이 항 보고 가면서 또 할머니 장사하고 차 댕기고 안 해줄 거야. 가라. 아, 이제 가라.
아, 기차가 진짜 정말 필요한 거 저희가 좀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네. 기차 안 되면 아니다. 여기 뭐 멀어서 갈 수 있나? 속마음 안 그럴 거야. 아마 아쉬워. 맞죠, 어머니? 서울 가서 이닝 하면 돈 버린다. 아, 돈을 버려요? 너무. 번다고요? 이 이닝 하는 거 하면 훨씬 낫다. 진짜요? 그래. 감독님, 저 이제 두부 장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제 두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 몸에 좋은 두부겠다 이게. 콩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죠? 콩이 안 들어가지고. 와. 17년 내내 그래. 17년을. 17년 동안. 와. 이사는 갔나 그래? 이사는 갔나? 아, 채소요? 어우, 이거 다 근데 오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시장에? 아니. 그럼 할머니 혼자? 혼자. 이거 다 들고 어떻게 혼자 가세요? 오늘은 짐 많으신 거죠? 안 많죠, 오늘. 오늘 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기차에 실을 때 어떻게 실어요, 이거? 이거 실어 죽구나, 이거. 저희가 실어드리는데 저희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 내가 싫지 뭐. 이걸요? 응. 대백이. 예. 50년 됐다. 에이, 장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응. 와. 50년 됐다. 와, 이 세월의 흔적이. 딸 한 바가지 5,000원. 에이, 5,000원? 아, 싸네. 여기도 서브 쳤어요? 응. 서브 지나도 샀대요. 아, 이제 안 다닌다고? 장가를 그럼 우에 가는 게 낫다. 아이고. 아니 제가. 선배님 잘 다녀오세요. 어이 오시고 예. 오실 때는 수레만 갖고 오세요. 다 파시고. 여기 할머니들의 삶을 싣고서 이렇게 기차가 떠나네요. 아, 이거 17년 동안 다니던 기차 이제 안 다니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네. 어? 이쪽인가? 왼쪽이다. 왼쪽. 이쪽이야? 아. 야, 저쪽까지 펴져 있네. 이야. 와, 북촌. 야. 와. 야, 그냥 여기 한 방이다, 한 방. 맞죠? 감독님. 여기죠? 와, 그냥 찾았네. 와. 여기가 여기 맞죠? 네. 여기가 여기죠? 네. 아. 와. 꽃을 누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건가? 와, 진짜 많이 났다. 다 코스모스야, 지금. 아니, 안녕하세요. 아, 네. 역장님이신가요? 역장님이시니까 보시면 혹시 아실까요, 여기? 아, 예, 예, 알 수 있습니다. 아, 바로 아시나요? 예. 북촌역은 맞아요? 예, 북촌역 맞아요. 아, 네. 이게 어디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쉽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불안한데, 이거. 네. 그럼 와. 이 조성을 역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심어가지고요. 네. 이것이 이제 축제 끝나고 나면 11월 달 되면은 꽃이 지고 씨가 맺습니다. 아. 그때 씨가 자연적으로 떨어진 걸 갖다가 다시 또 발화가 돼가지고 올라오고. 중요한 거는 역장님. 당시에 역장님은 여기 계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여기 없었고 그 당시 아니, 그러면 누가 지금 그럼 이거를 다 심으신 거예요? 남아 계신 분은 현재 지금 반승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장태희 역장님이십니다. 우리 저거 지금 코스 조성하실 때 그 역장님 찾고 계시는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그 선생님 만나러 지금 열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54분에 도착이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장태익 역장님? 예? 아, 아니신가요? 아닌데. 아, 어, 저기 계시다. 아, 예. 아, 네. 저쪽에.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저희가 가야 되는데 저희 지금 가는 열차가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한 4년 걸렸어요. 이거 조성하는데. 유일하게 이 역만 남았어요. 아, 이 근처에 지금 여기 그러면 다 없어졌나요? 예, 젊은 사람은 없고 아... 나이 많은 분만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에서 20명 내외 그러다 보면 어떤 일개 열차에는 한 명도 성차를 안 하고 차를 안 하는 그런 열차가 태반입니다. 사무실에 이제 네. 저 차가 없는 시간을 공간을 이용해서 아. 사무실을 잠가놓고 그 이제 코스모스 밭에 네.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 여기 계신 동네 어른분들이 네. 열차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표 끊어달라고? 네, 표 끊어달라고 뒤앞실에서 기다리다가 아. 이 코스모스 밭에 와서 옵니다. 아, 표 끊어달라고. 그냥 뒀을 때는 네. 다 없어요. 지금 현재 인근에 그 이렇게 없어진 적이 아. 한 7, 8개 되거든요. 이 규모로서는 유일하게 북천역만 남아있습니다. 와, 그럼 바로 그... 이 행천, 양보, 완사 다 지금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북천역도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코스모스가 네, 살린 거네요. 당연히 없어졌죠, 그때. 아. 당연히 그 차트에 올라가 있었고. 아, 그 위기의 순간까지 올라갔었군요. 네, 맹단에 올라가 있었죠. 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 이쪽으로는 지금 열차가 안 다니는 거고 예, 이쪽. 예, 아, 잠시 그 이 정도 포인트 같은데. 네. 잠 팔지 볼. 자, 한번 볼까요? 커브 있고, 예. 집 있고, 저쪽에 기차 들어오고. 코스모스 피어 있고. 와. 여기는 이렇게 했네. 예. 기차 맞는다. 와. 감독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 들어오는 것만 딱 찍으면 이제 되는 거죠? 예, 예. 아, 기차는 근데 언제 들어와요? 이 열차는 지금 오늘은 없고요. 내일 아침에. 오늘 없어요? 예, 예. 네, 아... 한. 몇 시에요? 7시경. 7시경이 아... 있습니다. 아, 일단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감독님. 와, 어디로 가지? 무건방대예요. 예. 빨리 좀 해주세요. 배고파요. 아, 아, 그럼 이 물을 먹는 거예요? 예, 물을 걸러갖고 끓이는데 한 시간 반은 걸어야 돼요. 한 시간 반. 어머니 해난 거 없어요. 이게 그러면 그 메밀묵인가요? 예. 아저씨 다 한 잔.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다. 쫀득쫀득한 게. 와. 배고파요. 예, 아침부터 아침 기차 타고 오느냐고. 드릴게요. 네. 맛있게 비지, 예. 와, 이 김밥처럼 이렇게 많은 거구나. 예.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예. 감독님, 먹습니다, 저. 와, 얘는 야채 같이 들어있고, 야채 만두처럼 이렇게 들어있고, 얘는 파츠 이렇게 되어있네. 와. 아,
먹어서 된 거거든. 정말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 또 한 번 먹을래. 아 예. 신정이라서 놀러 왔다가 조수모도 구경 왔다가 잠시 저기만 또 가지고 갈래요. 전 전병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예, 이게 맛있습니다. 해당 아, 피고 지는 선마을에 타는데 타. 이거 탔어, 탔어, 하는 분한테 이렇게. 나 탔다. 잡고, 이제 다별이 나왔다. 사공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그러면 또 탑니다. 탄다고요. 못 견디게. 아, 이제 끄고 부르세요, 끄고. 검게 타버 흑산도 아가씨. 어, 예. 전병이 타요, 전병이. 내 노래가 이 오늘 이 전병이 번개 타고 있어 지금. 이거는 만들었던 게는 가면 또 만들면 되고 안 됩니까? 내 노래 이 방송 왔을 때 난 노래 불러야지. 아, 이 코스모스가 아침에 보는 느낌이 또 다르네요. 예, 그렇죠. 아, 아침은 드셨어요? 예, 먹고 왔습니다. 아, 저는 안 먹었는데. 네. 아, 저 신호등 사이로요? 예, 예. 야, 어차피 이제 저희 아침부터 좀 기다리긴 했는데, 한 1, 2분만 있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죠, 우리 사무실. 아. 7시 7분에 지금입니다. 7시 7분. 어, 역장님, 지금 뭐 소리 좀 들리는데요? 예, 지금 차 들어온 소리. 아, 지금 그럼 요 차 들어오는 건가요? 예, 예. 와. 야, 들어온다! 와! 똑같네요? 지금 똑같은 요 차 들어온 거죠? 예, 예. 와. 와, 신기하다, 이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보람이 있습니다. 와, 코스모스 길 쫙 따라오네요. 야, 진짜 예쁘다. 경남 백경 완전정보 북천 코스모스 길. 화이팅! 화이팅! 완전 정복! 와, 와, 감사합니다, 국장님. 와, 야. 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